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4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만 5천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스냅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EPS, 영업이익, 그리고 사용자 수 증가까지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16% 넘게 증대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도 더 빠른 매출 증대 속도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스냅은 23% 넘게 급등하면서요.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요, 예상치가 1.6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2.8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는 95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많은 102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여행과 여가 활동비가 크게 증대되면서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3% 넘게 급등하면서 17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구글의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예, 크레디트 스위스 측에서는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2,755달러 선에서 3,350달러 선까지 올렸습니다. 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예, 구글의 올해 광고 부분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나 실시간으로 이 소매점 재고를 보여주는 방식이 혁신 중에 하나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힘을 받았고 2,66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나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이죠. 자율주행 업체인 비오니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비오니어는 무려 51%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그나가 이 비오니어라는 기업을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와 함께 56% 넘게 급등하면서 31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마그나는 5% 가깝게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없는 회사에 30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5% 가깝게 빠지면서 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킴벌리 클라크입니다.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장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3%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5%의 강보합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